간질간질 근질근질 한번 시작되면 참을 수 없는 고통. 대한민국 성인 둘 중 한 명이 경험해봤다는 간지러운 고통의 주인공 바로 무좀입니다. 이 무좀이 곰팡이 때문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사실. 그런데 발가락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은 우리 몸에 사는 곰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만 해도 3만 종 이상인 곰팡이는 혼자서는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에 기생하거나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중 피부에 각질을 녹여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우리 몸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곰팡이가 바로 무좀입니다.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무좀은 백선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각질이 풍부하고 땀이 차기 쉬운 발가락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해 때론 발톱이나 발바닥 전체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백선증은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으며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이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손이나 발에 생기면 손발 백선, 머리에 생기면 두부 백선, 얼굴에 생기면 안면 백선, 몸에 생기면 체부 백선, 사타구니에 생기면 삽 백선 혹은 완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완선에 걸리면 피부가 벌겋게 변하면서 몹시 가렵다고 합니다. 언뜻 습진과 증상이 비슷해 습진약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럴 경우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 특성상 무좀은 여름철에 더 기승을 부립니다. 무좀이 무슨 병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무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좀에 걸린 상태에서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면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 심한 악취와 함께 피가 나고 발바닥엔 노란 물집이 수북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자칫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범을 해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정맥염이 걸리게 되면 다리 전체가 퉁퉁 붓고 걷는 게 힘들어져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세균 덩어리가 심장 혈관이나 뇌 혈관을 막아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민간요법을 따라 식초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자칫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상 발은 깨끗이 씻어 잘 말려주고 자주 통풍을 시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백선증 외에도 곰팡이로 인한 질환으로 어루러기가 있습니다. 전풍이라고도 부르는 어루러기는 피부의 바깥층인 각질에 곰팡이가 증식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말라스지아라는 효모균이 그 원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겨드랑이와 가슴, 목 등에 동그란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이 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라스지아 효모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도 존재하는 곰팡이입니다.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높은 온도와 습도, 면역력 등의 영향을 받아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가라앉지만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표면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사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칸디다균 역시 건강한 사람의 몸에 조용히 지내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증식하여 병원성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입안에 생기는 아구창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칸디다균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혀와 목 주변에 언뜻 우유가 묻은 것처럼 백태가 보이는데 심하면 아이가 젖을 빨지 못하고 또 균이 장으로 넘어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젖병은 항상 깨끗이 소독하고 아기의 입안 환경 역시 청결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인 질염 역시 곰팡이균인 칸디다균에 감염돼 생기게 됩니다. 역시 곰팡이가 활동하기 좋은 덥고 습한 여름에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곰팡이로 인한 피부 감염이나 병을 막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뽀송뽀송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곰팡이가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질 나쁜 탄수화물은 멀리하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